본인의 총선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? 뭐 이제 열심히, 출마하실 거잖아요. 아 그렇죠.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번 공약들 중에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못한 부분은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그나마 좀 더 이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나 이런 고민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다 보니까 냉정하게 제가 공약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 분들의 그냥 의견을 듣고 만든 부분이 있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목표가 좀 구체화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들 지역사회에서 뭐 사회활동 하신 분들 만나면서 의견 듣고 있습니다. 좀 더 자기 주도적인 공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. 말씀이신 거죠.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기원래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네. 가족들이랑은 같이 하시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. 뭐, 아니죠. 어렵죠. 이제 아내가 이제 직장이 있다 보니까 뭐 저랑 계속 같이 다닐 수가 없고 다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이 정도로 제 개인 시간이 없는 직업인지는 몰랐는데 네. 한 소리 들으셨었나 네? 본데 지금 보니까. 많이 듣죠. 왜냐하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집안 예를 들어서 아빠 내 문제는 네. 이러면은 그렇죠. 그런 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을 많이 못 드리니까 어렵죠. 아니, 총선 얘기하다 잠깐 샜는데 네. 지금 제주시 을이잖아요. 네. 근데 을내 다른 경쟁 후보들이 잘 안 보입니다. 일단 당내에서는 좀 네. 얘기 나온 분이 없죠. 당내에서는 뭐 좀 관심 있었던 분들이 있었지만 뭐 네.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이었는데 뭐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뭐 출마하실 수 없는 공무원분들이 예. 계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운 좋게 보궐선거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당내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선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예. 다른 분들이 그래 한 번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그런 생각에 이번에는 당의 동료들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미풍양속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궐로 들어온 사람을 2년 만에 교체한다. 이거는 좀 우리 마음씨 착한 우리 제주도민들하고는 예.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. 저는 기회가 됐으면 다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. 아니 어쨌거나 근데 당내도 그렇지만은 지금 상대 당도 뭐 일단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. 국민의힘도 사실 잘 안 보입니다. 예. 나오시려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전략공천 얘기도 계속 좀 나왔었거든요. 지금도 전략공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때 원희룡 전 장관 소환도 얘기가 거론이 돼서 그때 그 원희룡 장관 얘기도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궁금해요. 냉정하게 원 장관님이 오시면 예. 위험하죠. 제 입장에선. 다만 정치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. 성장하는 거라서 내심은 그래 내가 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원 지사님은 듣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.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예, 인천 계양구에서 특별히 인천의 구도 여러 개인데 계양구에서 인천 여당의 인천 시당 행사를 했더라고요. 예, 아니 직접적으로 예. 얘기하게요. 돌덩이 치우러 간대요. 예. 그 돌덩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뭐 본인은 누군지 다 아시죠라고 예. 했는데 뭐 아니 그러면 이재명 예. 당대표는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? 아니요 결정된 건 아니고요. 예. 변수에 따라서 지도부이기 때문에. 예. 사실 특정 지역에 출마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부업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죠. 그 인천 계양이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님 아니면 못 이길 곳도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표님이 또 뭐 다른 역할을 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예. 요구도 있고 예. 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예.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직접적으로 네. 가서 이제 그 출마 의사를 밝히셨네요. 그러면 네. 저희 당대표님이 예.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원 장관님이 따라가실 건지 예. 혹시 그러면 제주도 제주시 이름 기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뭐 명분은 그래도 주변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제주도가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험지 아니냐. 예. 이 험지를 극복할 사람은 오직 원희룡. 예.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 험지란 말 안 쓰겠다고 하던데 격전지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주시 을에서 이제 뭐 이제 초선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몰랐던 것들도 분명히 참. 있었을 거잖아요.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민원실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관심 갖는 부분,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에서 좀 쟁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?
경기가 안 좋아요, 저희 쪽이 특히. 네.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제주 공항에 딱 내리잖아요. 그러면 서쪽으로 돌더라고요. 바다를 쭉 돌다가 성산에서 이제는 많이 돌았다. 예. 여기서 공항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많아요. 펜션이나 네. 아니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했던 식당들, 카페들 되는 곳 몇 개 핫스팟으로 유명한 것을 빼고는 예. 되게 안 좋아요 지금.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었고 줄어들었을 때 타격이 저희 동쪽이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. 또 한 가지는 을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공통된 건데 경기가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안 좋죠. 특히 분양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의도 정무위에서 일하다 보니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 이렇게 이행보증보험이나 이쪽 통계들을 보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.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이나 뭐 실적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건설회사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는 분위기라서 예. 건설 경기 이게 큰 이슈인데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이 부족한 수요를 국가가 재정으로 해결을 예. 좀 해줘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별로 안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줄어들었죠.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도하고 제주도하고 제주시는 이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겠다. 예.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부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제 건설 이런 부분은 제주도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시장 상황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뭐 이슈 금리 다 엮여 있어서 예. 당장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게 여당에 안 좋을지 예.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인 저한테 안 좋을지 그 분위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전략도 만드시겠구나. 예, 네, 뭐 냉정하게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라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결국은 예,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예.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뭐 분야는 지금 부동산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관광업계 네.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이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계신 건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동쪽에 관광업이 네. 좀 어렵다. 그다음에 건설 경기도 어렵다 그러면 제2공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런 주장들이 되게 강하죠. 예. 특히 이제 성산이다 보니까 성산에서 가까운 구좌 쪽들 네. 이제 그쪽 분들은 조금 더 찬성이 많으신데 그쪽으로부터 해안가를 쭉 따라서 이렇게 중앙로까지 쭉 오다 보면 지역 정서가 다릅니다. 찬성에서 반대로 이렇게 점점, 스펙트럼처럼 예. 점점 바뀌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지역 전체로 보면 거의 딱 제주도 평균 예. 절반 찬반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요번에 분명히 선거의 쟁점이 될 거라고 될 생각해요. 거예요. 2년 전에 비해서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좀 더 가시화된 네, 예. 이제 상황이라서 좀 더 이제 이슈가 될 거고 또 정의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예. 오영훈 도정이라든지 도의회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어떤 쟁점화 시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.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. 제대로 된 총의가 모여진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이게 무슨 제가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취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걱정은 갈등 상황이에요. 아니, 저 정치인들 몇 명이 우리가 찬반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국회의원 3명이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거고 3명이 다 반대하면 반대할 수 있는 진행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 이 정도로 국가 예산이 7조 정도 쓰는 건데 네. 도민들이 절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7조를 쓰고 욕먹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최소한 가덕도 신공항처럼 예. 6대 3대 1이었거든요. 찬성, 반대, 뭐 보류. 예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견이 한쪽으로 모여야 되는 거라고 정도는. 생각해요.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제공해서 예. 한쪽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그게 꼭 방향성이 아니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2032년 정도의 개항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 제주도의 관광객이 얼마나 예측이 될 거냐 예.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
그리고 예전과 달리 한 활주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당 항공기 숫자도 좀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고요. 관제 능력의 변화로 그런 것도 있었고 옵션 중에 하나였던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거 그거의 건설비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과도하게 나올 건지 우리가 감수할 수 없는 부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몇 년 사이에 조금 더 바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나중에 도지사나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 내기 전에 저는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단순히 여론조사하는 거 말고 양쪽에서 그냥 공론화 작업처럼 계속 서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서 최소한 도민들이 정말 열심히 뭐 나의 주장을 홍보를 했고 나의 생각을 확고한데 내가 제주도에서 소수파다. 그러면 그거는 수긍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.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주민투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지사님하고는 약간 뭐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지사님은 아직 주민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기본계획 고시 안 하신다고. 예, 그때부터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뭐 주민투표든 그게 뭐 정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동의 뭐 협조를 받아서 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거의 그거에 뭐 비슷한 수준의 광범위한 여론조사든 이런 걸 대안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보는 거의 걱정은 친구들끼리도 싸우는 이 문제. 맞습니다. 같이 을 지역에 있는데도 싸우는 이 문제.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더 걱정이 돼요. 전국에 지금 공항들이 정말 많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나눠진 적이 있었나. 생각은 안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. 그 정도. 그건 이제 생각이 바뀌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. 알겠습니다. 을 지역의 뭐 현안 관련된 것도 여쭤보다 보니까 결국은 공항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아마 이번에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시는 걸로. 근데 성공공학 쪽으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안 들으셨어요. 뭐 그렇긴 한데요.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찬성을 한다. 건설 경기를 위해서. 근데 찬성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 강도도 엄청 세요. 맞습니다.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의 생각들이 좀 있어요. 지인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도의원님들하고 저희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당 도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틀려서 지금 이게 뭐 김한규는 무슨 생각, 위성고는 무슨 생각, 송재원은 무슨 생각이고 또 이 안에 우리 김경학 도의회 의장님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른 개인적인 이견이 뭐 몇 대 몇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.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좀 어렵네요. 공학적으로 안 좋은 거군요. 그럼 공학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